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조금 특별한 형제가 있습니다. 남다른 형제를 과시하고 있는 그들. 과연 어떠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눈이 좀 닮으셨네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 중공업이었는데요.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 만큼 갖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텐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인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계시다는 그곳을 부지런히 찾아갔는데요. 네.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 일단 부서부터 확인을 하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찾으러 온 주인공이 좀 이제 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우리 박형규 씨 말이죠? 예.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가 왜냐하면 저희 부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받았거든요. 아, 형규 씨만 보면 많이 헷갈려요. 어라, 보기만 해도 헷갈린다는 이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헷갈린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희 부서 복덩이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박형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 박형규 씨를 만났습니다. 형규 씨한테 이렇게 헷갈려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 따라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따라오라고 하셔서 무작정 따라가기는 했는데요. 전혀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는데 과연 어떤 반전이 있을지 궁금증을 안고 현규 씨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한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회사 내 또 다른 사무실로 들어서는 현규 씨를 놓칠세라 열심히 뒤쫓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을 기대하고 왔는데 현규 씨가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태연하게 앉아서 다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선 왜 여기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오늘 피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아까 전에 헷갈리는 이유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처음 뵙다니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처음. 피님. 짜잔! 놀라셨죠?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아, 쌍둥이군요. 네. 아니, 두 분 쌍둥이세요? 예. 닮아도 너무 닮으셨죠? 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면서 대학교 때도 같은 과에서 공부하면서 같은 직장을 가지고 같이 일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공통 관심사도 생기고 할 것 같아서 같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5분 차이로 태어난 형 현규 씨와 동생 창규 씨는 닮아도 너무 닮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외모로 어딜 가나 눈길을 끌었는데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경북 구미가 고향인 이들은 서울에 있는 같은 대학, 그것도 같은 기계공학과를 가면서 학교에서 명물 아닌 명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회사도 형과 동생이 차례로 입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원을 했는데 저만 합격을 하고 동생이 떨어져가지고 동생이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6개월 늦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많이 생각도 하고 제가 보기엔 별반 차이도 없고 성격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 얘는 붙고 나는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붙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먼저 입사한 형이 도움을 바쁘나. 주기도 했는데요. 항상 바쁘지, 직장이니까. 야, 근데 일주일 있으면 면접인데 니 몇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뭐? 야, 너네 그 회사에서 그 새로 나온 제품이나 그런 거 뭔지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럼 제일 찾아보던 건 나오진 않아. 근데 그거 내가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는 거 얘기해주면은 참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도 가르쳐주실 건 다 가르쳐주세요. 형은 형이네요. 그쪽에 네.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 네, 근데 회식 자주 안 하나? 막 술 많이 먹이고 그런다던데. 어머, 저런 것까지. 회식 신입 때 딱 이제 부서 들어오면은 형은 약간 자세가 저러네요. 그러니까 네. 동생은 겸손하고요. 네, 갑자기 부서에서 신입사원답게 열심히 일하는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제 회사에 적응하면서 이것저것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둘이라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회사 생활도 아주 잘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동기들을 보면은 그 타지에서 혼자만 와가지고 일하고 또 근무하는 동기들은 좀 많이 외로워하고 그런 거 있는데 아직 그런 감정을 느껴보질 않아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심하지도 않고. 네, 저는 삼형제인데.